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, 스쿼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또 한 번쯤 아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.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반말 좋게 많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, 지금 현재는 뭐 심판활동도 하고 있고 고향 체육관에서 운동도 좀 가르치고 있는 조광호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우선 이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먼저 간단하게 뭐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, 우리 영호TV랑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스쿼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, 예전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, 공무원들이나 뭐 선수들이나 뭐 모든 스쿼시라는 모든 분들이 서로 이제 참여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,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, 이 스쿼시의 발전을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된 거고, 스쿼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, 네, 먼저 스쿼시인들을 위한 이런 또 채널이 아직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재밌게 해보려고 열심히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선수 생활도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선수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? 제가 96년도에 처음으로 96년도에 영훈이 몇 살이에요? 저 한 살.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스쿼시 처음 시작했을 때 한참 현역으로 뛰고 계셨었어요. 그렇죠. 그런 영훈이가 이렇게 또 지금 선수권대 심판도 보고 계시고, 그렇죠, 지도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, 그럼 심판으로는 넘어가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? 네, 현재는 1급 심판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스쿼시 쪽으로 뭐 어떤 부분에 기여를 좀, 뭐 기여라기보다 도움을 좀 주고 저도 그쪽으로 계속 활동하고 싶다고 했었는데, 근데 심판들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,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되게 됐고, 선수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바로 거의 뭐 심판 활동을 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96년도에는 더 그랬겠지만, 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비인기 종목이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셌고, 저 어디 가서 스쿼시 해요라고 물어보면 스쿼시가 뭐예요가 거의 열 중에 여덟 아홉이었고 그 중에 한두 분 아시는 분이, 아, 그 테니스, 벽에 치는 테니스 요가다였는데, 그 지금 2023년에는 스쿼시 어떻게, 저 정말 그거 배워보고 싶은데 하고 많이 스쿼시가 발전이 된 것 같아요. 네. 영호TV 때문에 그런 거죠? 아, 그렇다면 이제, 너무 네, 좋고, 네, 이 채널을 통해서, 저 스쿼시 하고 있는 대로 또 변하는 그날까지. 그치.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스쿼시가 이제 많이,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환경도 좋아지고, 사람들한테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, 또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셨다가 심판 쪽으로 넘어오시니까, 저희 지금 제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좋아요. 왜냐면은 판정에 대해서도 좀 더 선수 입장에서 많이 공감도 해주실 수 있고, 또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셔서 그런 상황 모먼트나 샷도 쳐보셨기 때문에 판정도 더 중간적으로 확실하게 내주시고 저희가 납득이 가기 때문에, 그런 게 너무 저희 선수들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얘기하면 고마운데, 뭐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고, 또 이렇게 심판이라는 그런 위치가 쉬운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욕먹어야 되는 위치고, 심판의 주관적인 게 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,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, 그렇죠, 순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네, 판단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데,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쉬운 위치는 아닌데, 그렇게 봐줬다니까 고맙고, 어쨌든 심판들도 요즘엔 더 많이 공부하고 또 교육들도 많고,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선수들한테 어떤 피해가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, 그거는 좀 알아주시고, 좀 이따 뭐 영훈이나 그런 얘기도 좀 할지 네, 모르겠어요.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으니까 네, 뭐 그건 좀 이따 하고,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또 스쿼시를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먼저 길을 가시는 선배님들이 계셔서, 저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앞으로 밑에 이제 후배들도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심판 자격증 지금 3급 있는데, 저도 그럼 은퇴 후에 심판으로 만약에 갈 수도 있잖아요. 좀 괜찮아요? 아니, 올 거야? 올 거야? 아, 이거는 아니, 뭐, 모르는 건데요. 아니, 심판 뭐 처음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뭐 그런 거 얘기해도 돼? 어차피 편집은 저희가 하니까요. 뭐 요거 괜찮나요?